인사하셔야죠. 어색하게 시작해도 뭐. 안녕하십니까. 리얼투데이 조은상입니다. 안녕하세요. 리얼투데이 조민이라고 합니다. 12·16 부동산 대책이 나왔는데요. 시장 반응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시장 반응 어떤가요? 네, 나온 지 일주일밖에 되지 않아서 뭐 구체적으로 가격이 뭐 크게 내렸다 아니면 거래량이 줄었다라고 단언하기는 조금 어려울 듯한데, 일단 지금 분위기가 고가 주택 위주로 좀 많이 잡으니까 거래량이 조금 둔해지지 않을까, 시세가 조금 조정이 되지 않을까 하는 게 전반적인 생각 같고요. 하지만 뭐 지금까지 대책 나오고 가격 상승을 봤을 때 예측대로 잘 안 됐잖아요.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되는데, 일단 그 집을 살 수 있는 여건, 그러니까 돈은 막혀놨기 때문에 가격 상승이 조금 어렵지 않을까 하는 게 좀 전망입니다. 네. 전체적으로 고가주택에 좀 집중되고 있기 때문에 뭐 매수세는 좀 위축될 것 같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고, 하지만 시장이 그동안에 항상 대책을 이겨왔던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? 네,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는 의견인 것 같습니다. 이번에 대책에 보면 그 분양가 상한제,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확대하는, 그 2차적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이 됐는데요.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. 일단 상한제라는 게 앞서 8월부터 계속 예고는 됐잖아요. 한다, 뭐 안 한다 이렇게 하다가 뭐 1차 지역이 선정이 되고, 지금도 2차 지역이 선정이 돼서 지금 거의 서울은 대부분이라고 할 만큼 지금 총 그 495개동이 이제 타깃이 됐거든요. 그래서 서울에서 좀 주요 분양이다 싶으면은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실시될 예정인데, 이 부분에서 좀 중요한 게 이제 서울은 정비 사업이 많잖아요. 대부분 재건축 재개발 분양이니까 4월까지 유예 기간을 둔단 말이죠. 그래서 지금 본격적으로 상한제가 적용이 되는 거는 4월 이후에나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. 그렇다고 하면 지금 이제 그 상한제 나오기 전에 분양 시장이 엄청나게 뜨거웠었는데, 이번에 대책 나오고 뭐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확대가 되면 앞으로의 분양 시장은 뭐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시는지요? 계속 뜨겁겠죠. 네. 일단 분양 시장은 기본적으로 시세 대비해서 지금 헛급 규제가 하고 있으니까 거의 못 먹어도 2~3억씩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. 사실 내 집 마련에서 안전 마진을 가장 확보할 수 있는 게 분양 시장이라서 계속 사람들이 많이 몰리고 있고, 그 앞으로도 계속 올 것 같아요. 특히나 상한제라고 하면 더 싸게 하는데 왜 이렇게 빨리 몰리나라는 사람들이 있을 거는 같은데, 지금 허그에서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상한제가 실시가 되면 뭐 물량이 줄어들 수도 있고, 또 사람들이 많이 몰리니까 좀 유리한 고지에서 빨리 이제 분양받자라는 그런 심리도 있는 것 같습니다. 네, 가점은 어떻게 될까요? 가점이요? 가시점을 이렇게 전반적으로 보니까 거의 한 60점 정도가 평균 수치인 것 같고요. 지금 뭐 인기 많은 곳 같은 경우에는 뭐 70점은 돼야 좀 안정권이라는 얘기가 있어요. 근데 사실 말이 60점, 70점이지 이게 69점 정도 받으려고 하면은 그 무주택 한 15년 돼야 되고요. 그리고 나이가 한 40대 중반이어야 되고, 또 자녀도 한 두 명 정도 있어야지 이게 한 60점 후반대로 책정이 되기 때문에 한 30대에서는 그 분양받아서 내 집 마련이 정말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. 네. 그러면 30대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? 기존 주택을 사야 되나요? 기존 주택을 사야 되는데 돈이 확보가 그만큼 어렵잖아요. 특히나 대출 규제가 나와버리면은 좀 사기가 어려운데, 부모님의 이게 도움을 빌리면 잘못하면 또 이게 그 세금을 추징당할 수가 있거든요. 지금 굉장히 증여세 부분이라든가, 그러니까 고가주택을 매입을 하는데 그러니까 그 자금에 대해서 출처 조사를 좀 강하게 한다고 그래서 30대들이 내 집 마련하기가 좀 어려워요. 네. 사실 전문직이라고 해도 사면 또 조사받을 수가 있으니까. 집을 사야 되는 상황이긴 한데 대출도 어려워지고 결국에는 그러면 뭐 돈 많은 사람들이 좋아지는 그런 시장으로 되고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. 근데 돈 많은 사람도 쉽게 사기는 어렵죠. 현금 부자도 쉽게 샀다가 나중에 조사받으면 조사 때문에. 그렇죠. 네. 그럼 조사를 잘 피해서 집을 사는 방법이 가장 좋겠네요. 네. 분양시장 보면
지금 이제 뭐 12월 달에도 분양이 좀 많이 예정이 돼 있어요. 그래서 네? 어디 좀 돼 있고 이슈가 될 만한 곳은 어디 있는지 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일단 뭐니 뭐니 해도 상한제라고 이제 딱딱 찍어놓은 데가 사실 인기 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규제 지역 인기 지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. 12월도 지금 얼마 안 남았는데 지금 분양 시장 하고 있는 데가 그 서울 홍은동. 서대문구 네, 이편한 세상 홍제 네. 가든 플라츠 예 맞습니다 거기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이 외에도 위례신도시가 이번에 또 전격적으로 그 분양가 합의에 성공을 해서 전격적으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두 곳이 가장 눈길을 많이 끌고 있고요 또 이거 외에도 지금 개포주공 4단지도 이제 견분주택 오픈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서울이라든가 조정지역의 분양 예정 단지들이 아무래도 많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네, 경기도에도 뭐 광명에서 분양이 또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. 네, 15구역에서 할 예정이라고 해서 광명 쪽도 사람들이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는 곳이라서 이 경기도 지역, 조정 지역에도 눈길을 많이 끌고 있죠. 내년에 뭐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 전에 이제 4월 네. 전에 분양하는 단지들도 관심이 많을 것 같아요. 네. 내년에 좀 굵직하게 나올 수 있는 사업지들은 또 어디가 있을까요? 네. 지금 나오는 사업지들이 사실 최근에 나온 게 아니라 올 한 해 동안 계속 이름이 언급되면서 홍보 효과가 굉장히 많이 된 데가 많죠. 예를 들어 둔촌주곡, 그리고 그 반포동의 원밸리 네.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청약통장 그 고점자들이 계속 눈여겨보는 곳이거든요. 그런데 이게 일정이 계속 나온다 하다가 미뤄지고 있는 상태라서 네. 이제 관심의 끈을 놓칠 수가 없어요. 계속 봐야 될 것 같아요. 네. 그러면 네. 뭐 그러다가 또 늦어지면 네. 늦어져도 네. 4월 안으로는 맞추겠죠? 강북권역에서도 네. 지금 나온다고 하니까 강북쪽 뉴타운 사업지 물량상 볼만한 것 같습니다. 네. 근데 이제 분양시장이 네. 뭐 시세 차익 면에서는 아까 뭐 말씀해 주셨다시피 허구에서 네. 워낙에 이제 규제를 많이 하다 보니까 확실하게 좀 보장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긴 한데 뭐 유의해야 될 점도 있을 것 같아요. 뭐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? 네. 일단 분양시장 같은 경우에는 분양 일정이 사실상 그러니까 계속 봐야 되거든요. 갑자기 나오는 경우도 있고 네, 네. 이게 또 인허가 문제로 지연이 될 가능성이 있어서 놓치지 않으려면은 그 사업지에 그러니까 전화번호가 있어요. 모델하우스 뭐 오픈하기 전에도 그 건설사 홈페이지 가서 전화를 해서 뭐 알림 서비스를 받는다거나 해가지고 그 분양 일정을 첫 번째로 체크하시는 것이 좋고 또 통장에 그 예치금액 같은 것도 좀 맞춰놔야 되고 네. 제일 중요한 거 중도금이라든가 잔금에 대해서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셔야 됩니다. 네, 잔금 계획도 필요할 것 그쵸? 같고 뭐 서울 같은 경우에는 또 거주 요건이나 뭐 이런 것들도 네, 맞습니다. 체크해야 될 것 같고 그러네요. 네. 네,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이렇게 썰렁할 수가. 수고하셨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